순서 파트인데, 지금부터 이제 순서 삽입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 개념부터 한번 정리를 하고 들어갈 거야. 일단, 이 순서 삽입 파트를 평가원에서 공식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부터 좀 보고 들어가자고. 요새는 수능, 평가원이 수능을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출제하는지를 외부에 공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수능 출제 매뉴얼을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대신, 출제자의 입장에서 학습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학습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수능 학습 안내서라는 걸 매년 연초에 늦어도 이제 2, 3월 달쯤 되면 이제 발간을 하거든요. 이건 평가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누구나 다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볼수 있어요. 학습자들을 위한 거니까. 이 학습 안내서를 보면 영어뿐만 아니라 모든 수능에 출제되는 과목들을 각 유형들마다 어떻게 학습해야 될지를 쭉 안내를 해놓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배울 순서, 그리고 이제 한 5주 뒤 정도부터 배우게 될 문장 삽입 문제까지를 합쳐서 이제 어떻게 평가원 언급을 하냐면, 이렇게 언급을 해요. 5주가 아니라 5시간 후부터. 배우게 될 문장 삽입 문제를 어떻게 언급을 하냐면, 평가원은 간접적인 쓰기 영역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평가원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우리가 볼 순서 삽입 문제는 글을 쓰는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유형의 문제라는 거죠. 근데 네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글을 쓰는 능력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인 독해 능력과는 다른 영역이에요. 다른 영역이라고. 당연하지 않겠어? 아니, 네가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느낌이 딱 오지 않나? 아니, 글을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읽어본 사람이 쓰는 능력도 높은 건 맞아. 일반적으로는 둘 간에 상관관계가 있을 순 있어. 근데 이런 경우도 많잖아. 충분히 많이 읽었는데 쓰는 능력은 딸릴 수도 있어. 연습 안 해봤으니까. 그럴 수 있는 거잖아. 역으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겠어? 쓰는 능력은 되게 높은데 실제로 글을 읽어본 적은 없어서 독해 능력은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뭐 특정 뭐 직업군을 비하하는 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노래 가사 되게 잘 쓰는 사람들, 힙합 가사 같은 거잘 쓰는 사람들, 쓰기 능력 되게 탁월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반드시 전부 다 독해 능력이 탁월할 거냐? 다른 차원의 문제일 수도 있다니까. 그치? 근데 제가 이제 이 얘기부터 왜 하고 들어가냐면, 유달리 다른 유형에 비해서 순서 삽입이 약한 친구들이 자꾸 이걸로 승부를 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다니까. 아, 나는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있는데 왜이 문제를 못 풀지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애초에 근데 이 영역은 이걸 묻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하면 잘쓸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라고. 근데 왜 간접쓰기라는 이름을 붙였느냐? 이런 거예요. 쓰기 능력을 볼수 있는 제일 편한 방법은 그냥 실제로 에세이를 쓰도록 시켜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건 수능에서 쓸 수가 없는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어로 에세이를 쓰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거든. 그래서 간접적으로 객관식 문제의 형태를 통해 가지고 에세이를 쓰는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해 보는 겁니다. 판단해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 간접적인 쓰기 능력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은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필기노트에 있는 내용입니다. 필기노트에 있는 내용이니까 필기노트 제일 앞쪽에 보면 여기 손필기 나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요거 보면서 필요한 내용 좀 추가로 적어 주시면 돼요. 첫 번째, 글을 잘 쓰려면요, 글을 내용 배치를 잘해서 써야 돼요. 됐죠? 필기노트에서는 내용이 2번으로 나가야 돼. 내가 1번으로 내용부터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내용 배치를 잘해야 돼. 아니, 글을 잘 쓰려면 당연히 내용 배치를 잘해야지. 내용이 알찬 글이 잘 쓰인 글일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내용이라고 얘기를 하면 글의 주제를 어떻게 놓고 전개 방식을 어떻게 할고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평가원이 얘기하는 간접적인 쓰기 영역에서의 내용은, 아, 같은 색의 문장끼리 연결하라는 거예요. 다시, 같은 색의 문장끼리 연결하라는 거야. 안 와닿지? 내가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들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영역이에요. 이런 거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 봅시다. 내가 지금 문장 하나 던져놓을게요. 사과는 맛있다. 사과는 맛있다. 사과는 맛있다. 됐죠? 지금부터 보기를 3개를 드릴 거야. 1, 2, 3번 중에 어떤 것이 사과는 맛있다 다음에 연결될 수 있는지 하나만 골라보세요. 됐죠? 1. 5월인데 벌써부터 덥다. 사과는 맛있다 다음에 연결될 수 있는 걸 찾는 겁니다. 2. 사과에는 독성이 있다. 3. 사과는 몸에도 좋다. 정답은 3번. 느낌 오잖아. 그냥 그거야. 딱 듣는 순간 있잖아. 1번을 고르는 친구는 없어요. 아니, 사과는 맛있다 다음에, 5월인데 벌써 덥다를 연결을 해버리면 이거는 글이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문장이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면 이거 진짜로 좀 죄송한 얘기지만 조현병이 있는 거예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구성 능력이 다 그냥 파괴돼 버린 겁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2번은 딱 듣는 순간 살짝은 고민이 됐을 거야. 왜냐면 소재가 똑같거든. 똑같은 사과 얘기거든. 그래서 일단은 한 군데 쟁여놨어. 그리고 3번까지 들어본 다음에 둘을 비교해서 3번이 더 맞다라고 판단한 거잖아. 근데 왜 2번보다 3번이 더 맞다라고 판단하셨을까? 그게 이거라고. 2번 문장에서 똑같은 사과에 대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첫 문장에서는 사과는 맛있다라는 긍정적인 진술을 해놓고, 그 다음에 사과에 독성이 있다라는 부정적인 진술을 연결을 했단 말이야. 이게 어색하다고 느껴서 날린 거야. 그치? 근데 잠시만, 좀잘 들어봐봐. 앞으로는 2번, 3번 다 들어보고 난 다음에 2번보다는 3번이 더 맞는 듯 하시면 안 됩니다. 2번은 듣자마자 바로 날리셔야 돼요. 그 기준을 말씀드릴게. 봐봐. 쓰기 영역 문제라니까? 이유형의 문제를 풀때 네가 가지셔야 될 제일 중요한 태도가 이겁니다. 네가 글을 쓰면 이따위로 쓰겠니? 이거 판단하시면 돼. 네가 글 쓰면 이따위로 쓰겠니? 너한테 내가 사과는 맛있다 다음에 문장 연결해봐 라고 연결하라고 했을 때너 같으면 사과에는 독성이 있다라고 다음 문장을 쓸래? 어떤 미친놈이 그렇게 글 써요? 사과에 좋은 점 얘기했으면 계속 좋은 점 얘기를 하겠지. 독성이 있다라는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싶으면 그러나 같은 말을 넣거나. 너 같아도 그러지 않겠어? 그러니까 2번은 그냥 아예 틀린 거예요. 상대적으로 덜 맞는 게 아니라 아예 틀린 거라고. 3번은 맞을 수밖에 없죠. 사과는 맛있다라는 긍정적인 속성 다음에 몸에 좋다라는 긍정적인 속성을 또 언급을 했는데 거기다가 도라는 조사까지 써가지고 너무 연결이 괜찮아요. 몸에 도 좋다. 긍정적인 속성을 도로 나열. 너무 좋단 말이야. 이거 판단하는 능력이에요. 그치? 이거를 실제로 순서삽입 문제에 적용해서 얘기 한번 해볼까? 자, 순서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A야. 흰색으로 시작해서 흰색으로 끝났어요. B입니다. 보라색으로 시작해서 흰색으로 끝났네요. C입니다. 보라색으로 시작해서 보라색으로 끝났어요. 순서 정해봐봐. 어떻게 되니? C, B, A. 이걸 누가 못해? 같은 색깔끼리 연결만 하면 되는데. 그치? 이거 우리 집에는 36개월 된 우리 막내들도 하겠다. 근데 이게 딱 수능에서 등장하는 순서찾기 문제의 실제 출제 패턴입니다. 실제 출제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만 할줄 알면 되냐면 순서 문제 잘 풀려면, 아, 문장의 색깔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만 할줄 알면 돼요. 그러니까 문장의 내용만 이해하는 훈련을 하시면 된다고. 그거를 같은 색깔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능력. 이게 순서 문제 제일 중요한 능력입니다. 문장 삽입도 똑같아요. 다만, 문장 종류, 수가 좀더 많다 보니까 색깔이 조금 더 복잡할 뿐이죠. 예컨대 이런 거. 자, 네모 박스 안에 똑같이 보라색 문장이 있어요. 이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위치를 찾으라고 하는 거야. 손짓 다섯 개 주죠, 그죠? 1, 2, 3, 4, 5. 이렇게 주고 난 다음에 글을 써보니까 1번 문장 흰색, 2번 문장 흰색, 3번 문장 흰색, 4번 문장 흰색에서 보라색, 5번 문장 보라색. 정답 몇 번? 아, 이거 어렵니? 몇번 들어가야 돼요? 5번밖에 들어갈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앞뒤에 둘다 보라색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자리는 여기밖에 없으니까. 괜찮아? 여기서 하나 더 가볼까? 이것까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내가 물어볼게. 오답률이 제일 높은 선전이 몇번 나올 것 같니? 이렇게 문제 내면. 4번. 느낌 오죠? 왜요? 보라색 내용이 있긴 했거든. 그러니까 봐봐. 순서 삽입에서 여러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덕목이 뭔지 알겠어요?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겁니다. 대충 뭉뚱그려서 보라색 내용이겠거니 하면 4번에서 틀려요. 정확하게 문장을 흰색으로 시작해서 보라색으로 끝났으니까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 판단할 줄 아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문장 수업부터 하고 난 다음에 이유형으로 온 겁니다. 문장 수업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집중했던 게 뭐였는지 기억나지? 앞뒤 문맥이 없더라도 문장 하나만 보고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여기에서 필요한 거예요. 괜찮지? 그래서 요 연습을 계속 할 거예요, 요 연습을. 요걸 통해서 문제를 풀어갈 거거든. 근데 사실 그렇잖아. 글을 쓰는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고 내용 배치를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요. 글의 논리 구성이 이상하면 읽기가 좀 싫어져요. 무슨 말인지 알지? 되게 내용이 좋고 필력이 좋은 필자가 글을 쓴 거라도 우리말로 얘기해볼게. 맞춤법 계속 틀려. 너 그거 읽고 싶냐? 안 읽고 싶잖아. 필자의 시적 능력에 대해서 의심이 생긴단 말이야. 그죠? 이게 영어에서 똑같이 작용하는 부분이 뭐냐면 문법적인 틀을 어느 정도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문법적인 툴. 우리말로 얘기하면 주술호응 같은 거잘 맞춰줘야 된다고요. 안 그러면 글 내용이 되게 이상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평가하기 위한 것들이 기능어라는 항목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런 용어들은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평가원에서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여기서 기능어라는 게 뭐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영어라는 언어에 맞게 문법적인 틀에 맞춰서 글을 쓸수 있니? 이거 묻는 거예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대명사. 지시어야. 이게 뭔지는 아시죠? 그쵸? 뭐 this, that, it 같은 거 얘기하는 겁니다. 얘들의 문법적인 틀을 어떻게 맞춰야 되느냐? 딴거 없어요. 단복수, 수의 일치를 철저히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말과의 되게 다른 점인데, 우리말은 실제로 이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때 단수형과 복수형을 그렇게 엄밀하게 지키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 예를 들어서 이론 하나 딱 소개해놓고 이러한 이론들은 이라고 해도 그냥 우리는 자연스럽게 읽어가거든. 영어에서는 A theory 다음에 these theories 나오면 틀린 거예요. 단복수 철저하게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요거 좀잘 신경을 쓰셔야 돼. 여기서 주의해야 될 사항들 네 개를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뭐 this, that, it 같은 말들을 생각해 봅시다. 자, 요 표현들은 각각 전부 다 앞에 나왔던 단수 명사를 대신할 때쓸수 있어. 당연한 얘기죠. 근데 this와 that과 it은 앞에 나왔던 문장 자체를 앞 문장 자체를 대신할 수도 있어요. 앞 문장 자체를 대신할 수도 있어요. 대신할 수도 있다라는 말에 집중해. 무조건 대신한다가 아니라 대신할 수도 있다고. 이거 우리말로 생각해 보면 당연한 얘기거든. 친구랑 대화를 나눈다고 생각해 봐봐. 이런 상황. 야, 나 조정식 현강 등록해서 지난 토요일 날첫 수업 갔다? 그랬더니 네 친구가 반문해요. 그거 진짜야? 여기서 그게 뭐냐고. 현강 등록해서 처음 갔다는 앞문장 전체를 가리키는 거잖아. 영어도 똑같아. 그것, it, 이것, this, 저것, that. 얘는 앞문장 전체를 가리킬 수 있다니까. 됐어요? 한 걸음만 더 나가볼게. 여기에서 있잖아. this의 복수형인 these 있죠. this의 복수형인 these는 앞에 나온 여러 문장들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됐죠? 앞에 나온 여러 문장들을 대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중에 이제 글을 읽다 보면 that의 복수형인 도우즈나 it의 복수형인 데이가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얘들은 앞에 나온 여러 문장들을 대신하진 않아. this의 복수형인 these만 앞에 나온 여러 문장들을 대신할 수 있다고. 뭔 말인지 아시겠지?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요런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도우즈가 나왔어. 물론 얘는 앞에 나오는 복수의 명사를 대신하는 그런 대명사로도 사용될 수 있지만, 요 뒤에 특히나 수식어가 이렇게 붙어 있을 때, 도우즈를 꾸며주는 수식어가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이 도우즈가 대명사가 아닐 수 있어요. 얘가 대명사가 아닐 수도 있다니까. 그럼 대명사가 아니면 뭔데? 일종의 명사로 people, 사람들의 의미인 거야. 중학교 때부터 많이 했을 걸 뭐뭐한 사람들 이러고 할때 those who라는 표현 쓰잖아. 이때 those는 앞에 있는 대상 가리키는 거 아니거든. 필기노트에 없는 내용 하나 더 추가할게요. 경우에 따라서는 things의 의미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뭐뭐한 것들, 뭐뭐한 것들. 됐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문장을 읽다가 those that 혹은 those which 이렇게 나오면 뭐뭐한 것들이라는 의미로도 those를 쓸수 있다고요. 여기까지 됐니? 그 다음, 세 번째, 이런 상황을 한번 보자고. 지금부터 쓰는 문장을 조건을 정해놓을게. 이렇게 이해를 해보자. 어떤 책의 첫 문장을 쓰고 있다라고 생각해봅시다. 어떤 책의 첫 문장. 어떤 책의 첫 문장이에요. 이 앞에는 어떤 문장도 없다. 이게 첫 문장이야. 그 문장을 이렇게 썼어요. In her book. 로사 said. 그녀의 책 속에서 로사는 말했습니다. 왜 이래? 로사는 말했습니다. 이렇게 썼어. 됐어요? 질문. 여기는 허리 누구니? 로사죠. 로사라고.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명사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요. 앞에 나왔던 명사를 대신하는 명사를 대명사라고 쓰는 게 맞아.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뒤에 있는 명사를 대신하는 것도 가능하더라 이거야. 요때 조건이 있어요. 그냥 아무 때나 뒤쪽에 나온 명사를 대신하는 게 아니라 같은 문장 내에서
다시 같은 문장 내에서 뒤에 등장하는 뒤, 즉 뒤에 서술하는 명사를 대신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됐어요? 같은 문장 내에서 뒤에 후술되는 명사를 대신할 수도 있다고요. 여기까지 괜찮니? 오케이. 네 번째, 요거 필기노트 없습니다. 요게 이제 최근 기출에서 되게 좀 빡세게 좀 나온 적이 있거든. 아주 잘 봐봐. 요게 제일 중요해. 아까 상황을 다시 한번 돌려보자. 친구랑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나 조성식 형광 이번 주에 처음 갔었어. 근데 친구가 이제 그거 진짜야? 조성식 실물로 보니까 어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가 대답을 해준 거예요. 이렇게. He, 당연히 조성식이죠. Is not that short.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물론 이제 저는 키가 작습니다만 그냥 막 던지는 거예요. He's not that short. 질문. 여기서 that은 무슨 역할인가요? 이게 딱 보면 알겠지만 앞에 나오는 어떤 명사를 대신하는 역할이 아니라고요. 얘는 뭔가를 지칭하거나 지시하는 역할이 아니에요. 그럼 이 that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뒤에 있는 short라는 말을 강조해 주는 역할이죠. 다시 뒤에 있는 숄트라는 말을 강조해서 굳이 우리말로 얘기해 보자면 이 정도로 해석이 돼. 그렇게. He's not that short. 그렇게 작진 않던데.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게 정확하게 지시하는 대상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 That short의 기준이 뭐야? 160cm. 뭐 이런 게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거는 그냥 앞에 있는 말을 강조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좀 알아두도록 하세요. 결론. 아, that이라는 말. 그리고 당연히 대세 복수형으로 쓰이는 도우즈 같은 말들은 다시 대시라는 말 혹은 대세 복수형인 도우즈 같은 말들은 오케이 형용사나 부사를 강조해주는 역할로 쓸수 있다고요 대명사가 아니라 근데 요 패턴이 사관학교에서 2019학년도에 한번 나오더니 2020학년도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패턴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오케이. 사관학교에서 처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That hot desert. 그렇게나 더운 사막. 실제로 앞에 나왔던 어떤 사막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야. 그렇게나 라는 hot이라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 쓴 거라고. 나중에 내가 제가 기출을 한번 보여드릴 거야. 됐죠? 요거 파악 한번 해놓으시고요. 자, 지금 이제 우리가 배우고 있는 말 놓치지 마. 뭐냐면 우리는 간접적인 쓰기 영역이라고 얘기하는 순서 삽입 문제를 풀때꼭 알아둬야 될 문법적인 요소, 기능어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됐죠? 자, 그 중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접속 부사라는 친구야. 용어가 되게 어려운데 보통 영어 선생님들은 이 말을 연결사라는 말로 많이 설명하세요. 뭐 그러나 그리고 그런데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근데 이제 뭐 원래 문법 용어상으로는 접속 부사라는 말이 더 맞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걸 뭐다 정리해서 머릿속에 외워야 될 필요도 없고요. 필요하면 그때그때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최소 세 종류는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자고. 세 종류의 기능은.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역접입니다. 역접. 알고 계시죠? 역접. 뭐 그러나 영어로 얘기하면 however, but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 nonetheless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역접의 접속 부사는 어떻게 쓰여야 되냐면 무조건, 무조건 내용을 전환해야 돼요. 무조건 내용을 전환해야 된다니까? 아, 이게 갑자기 무슨 쌉소리야? 이런 거야. 그 현장에 계시는 분들 상당수가 저한테 글편부터 수업을 좀 들어왔어. 쭉 들어왔었잖아. 근데 글편 수업 들을 때 이런 경우 되게 많지 않았니? 글 중간에 however이 등장했는데 글 흐름 안 바뀌어. 이런 경우 되게 많았죠. 그쵸? 한두 지문이 아니었잖아. 기출 봐도 그런 게 되게 많거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독해를 할 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될 빈칸 유형이 됐든 주제 제목 요지 문제가 됐든 이런 데서 지문 중간에 however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글 내용이 반대로 뒤집히는 건 아니거든. 근데 우리가 푸는 순서 삽입 유형에서는 역접 나오잖아. 내용 그대로 가면 안 되고 무조건 바꿔야 돼요. 내용 그대로 가면 안 되고 무조건 바꿔야 됩니다. 무조건 바꿔야 돼요. 여기서 포인트. 내용을 바꾸기만 하면 돼요. 내용을 바꾸기만 하면 꼭 반대 내용 아니어도 된다고. 이게 뭔 소리냐면 이거야.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역접. 이거죠? 나는 그녀를 사랑한다. 그러나
때때로 그녀의 태도가 싫을 때가 있다.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흔한 역접이에요. 아예 반대 내용 가는 거. 사랑한다, 싫을 때도 있다.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역접이라고. 맞아, 이것도. 근데 이것도 가능하다. 나는 그녀를 사랑한다. 그러나 나는 다른 여자도 사랑한다. 이게 글 내용 반대야? 아니야. 앞에 있던 내용도 인정을 했어. 그렇지만 그냥 새로운 내용을 추가한 것뿐이죠. 그렇게만 하면 역접 쓸수 있습니다. 역접은 앞쪽 내용을 부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새로운 내용을 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때로는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집중해서 들으세요. 역접이 없더라도 이 문장은 연결될 것 같은데라는 느낌이 들때 있어. 방금 전에 문장 생각해봐. 나는 그녀를 사랑한다. 나는 다른 여자도 사랑한다. 역접 없어도 연결되잖아. 근데 역접을 넣어도 자연스러워. 나는 그녀를 사랑한다. 그러나 다른 여자도 사랑한다. 이런 경우들이 있다고. 역접이라고 무조건 글 내용 바뀌는 거 아니야. 그냥 새로운 내용이 등장하기만 하면 돼요. 뭔 말인지 알겠지? 여기 조금 주의해야 될게 있다. 이거 괜찮은지 한번 판단해봐. 아니, 그러니까 괜찮은지 아닌지 판단 기준은 딱 하나라니까. 아까 얘기했던 거. 네가 글 쓰는 사람이라면 이딴 식으로 글 연결할래?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 잘 들어봐. 나는 그녀를 사랑한다. 그러나 여름이었다. 어때요? 미친 거 같죠? 이거 왜안 돼요? 내용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알겠잖아. 안 된다라는 느낌. 그왜안 되냐고. 보세요. 역접으로 내용 전환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소재에 있어서는 동일성에 기반을 두고 역접을 써야 돼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뒤집는 건안 된다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지, 그치? 요게 이제 필기노트에 없는 내용일 거야. 소재의 동일성에 기반을 둬야 된다. 괜찮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런 접속 부사를 얘기 한번 해볼게. 대조. 야, 대조의 접속 부사는 그냥 종류는 뭐 이런 거야. 대조적으로라고 해석되는 거, in contrast, by contrast. 아니면 뭐, 대신에라고 해석되는 거, instead. 이런 표현들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얘는 기능이 두 가지가 있다. 자, 첫 번째. 얘 기능 잘 보세요. 앞 문장과 뒤에 문장을 정말로 단순하게 대조 대비하는 거야. 예컨대 이런 거. 남학생들은 수학 영역에서 뛰어난 편이야. 대조적으로 여학생들은 언어 능력에서 뛰어난 편이야. 앞뒤를 단순하게 대조하고 있는 거 맞죠? 두 번째, 근데 이런 것도 가능하다. 잘 들어봐봐. 조정식이 수업 중에 드립을 칠 때가 있거든. 그런데 얘는 멀쩡한 드립은 거의 안 쳐. 멀쩡한 드립은 거의 안 쳐. 대조적으로 대신에 이상한 드립은 엄청 많이 쳐. 야, 멀쩡한 드립은 거의 안 쳐? 이상한 드립은 엄청 많이 쳐. 사실상 어떤 내용이야? 같은 내용인 거 알겠죠? 보세요. 대조의 접속 부사로 두 문장을 연결했는데요. 앞뒤가 대비되는 게 아니라 앞뒤가 사실상 동일한 내용으로 연결되는 것도 가능하다고요. 됐죠? 사실상 동일한 내용으로 연결되는 게 가능합니다. 됐죠? 근데, 이때 조건이 있거든? 잘 들어봐봐. 내가 똑같이 앞뒤를 사실상 동일한 내용으로 문장을 넣어보고 대조의 접속 부사를 넣어볼게요. 요번에도 괜찮은지 아닌지 판단해봐. 잘 들어봐. 강민철 잘생겼어. 대조적으로, 그는 미남이야. 미친 것 같죠? 야, 이것도 앞뒤 똑같은 내용이잖아. 이건 왜안 돼? 조건이 있어요. 대조의 접속 부사를 통해서 앞뒤를 동일한 내용으로 연결하려면 앞 문장은 부정문이어야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멀쩡한 드립 안 쳐. 대조적으로 이상한 드립을 많이 쳐. 이건 연결이 된다니까. 근데 방금 전처럼 강민철 잘생겼어. 대조적으로라고 얘기해버리면 앞뒤가 같은 말이면 안 돼요. 앞 문장 긍정문이었거든. 뭔 말인지 아시겠어? 이 패턴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평가원 교수님들이 이 패턴으로 문제 엄청 많이 내요. 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 패턴에서 한 걸음 더 나가볼게요. 이때 대조의 접속 부사랑 똑같은 기능을 하는 친구가 rather이라는 친구야. rather 무슨 뜻이니? 오히려 정도의 뜻이거든. 오히려 뭐 차라리 이 정도의 뜻이거든. 얘 한번 봐봐. 조정식 수업 중에 멀쩡한 드립 안 쳐. 오히려 이상한 드립을 많이 치지. 형격 괜찮잖아. 근데 요때 rather의 기능 얘는 앞뒤를 단순 대조로 쓸 수는 없다. 아,
아까 얘기했던 거 봐봐. 남학생들은 수학 영역에서 뛰어난 편이야. 오히려 여학생들은 국어를 잘해.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얘는 앞뒤 단순 대비는 안 되고 부정문 다음에 앞뒤를 같은 말로 연결할 때만 가능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거 이제 평가원 교수님들이 얼마나 좋아하냐면 최근 5개년만 거슬러 올라가 볼게. 작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38번에서 이거 가지고 문제가 나왔어요. 2023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39번에서 레덜 가지고 문제가 나왔어요. 바로 전년도 2022학년도 사관학교 기출문제에서 레덜이 나왔어요. 2020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38번 문제에서 레덜이 나왔어요. 최근 5년 동안 평가원 시험 문제에서만 3번이나 이게 나왔습니다. 진짜로 좀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엄청 좋아하는 패턴이에요. 머릿속에 넣어 잘 넣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얘는 발생 빈도가 많진 않은데 나오면 무조건 어려워지는 친구예요. 마찬가지로라고 해석되는 접속부사입니다. 마찬가지로라고 해석되는 접속부사인데 종류부터 먼저 한번 볼까요? Similarly. 마찬가지로죠. Likewise, 마찬가지로죠. In the same way, 마찬가지로죠. By the same token, 마찬가지로죠. 와우. 아, 잠 깨우려고요. 됐지? 이게 전부 다 이제 마찬가지로라는 뜻이다. 근데 얘들이 되게 특이하거든? 들어봐. 참고로 이건 작년 수능에서 39번 문제에서 나왔던 패턴입니다. 문장 삽입에서. 내가 일단 문장 두 개를 한번 연결해 볼게. 이거 연결 괜찮은지 아닌지부터 판단해. 끊임없이 판단해. 해보자. 강민철은 잘생겼어. 다음 문장. 오, 걔 미남이야. 어때? 연결 괜찮죠? 강민철 잘생겼어. 걔 미남이야. 너무 괜찮다고. 아니, 보통 우리가 글을 쓸때한번 얘기했던 문장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만 바꿔서 다시 쓰는 경우 되게 흔하잖아요. 강민철 잘생겼어. 걔 미남이야. 너무 괜찮다고요. 근데 요두 문장 사이에 요 말을 넣어볼게요. 강민철은 잘생겼어. 마찬가지로 걔 미남이야. 어때요? 되게 이상한 말처럼 들리죠? 그렇죠? 네가 글쓸때 이렇게 마찬가지로란 접속부사 넣겠어? 안쓸거 아니야. 틀린 연결이라고. 이게 되게 중요해. 무슨 얘기냐면 얘는 앞 문장과 뒤에 문장의 내용을 동일하게 가져가면 절대로 안 돼요. 앞 문장과 뒷 문장의 내용을 동일하게 가져가면 절대로 안 돼요. 연결하고 싶으면 앞뒤를 그냥 유사한 내용과 유사한 구조로 연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유사한 것까지는 괜찮은데 동일하면 안 된다고. 이게 뭔 쌉소리냐면, 자, 마찬가지로 연결하려면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 강민철 잘생겼어. 마찬가지로, 백이범 선생님도 미남이셔. 앞뒤 유사성만 있다는 거 알겠죠? 둘다 잘생겼다는 건 유사한데, 거의 같은데, 대상이 다르잖아요. 유사할 때는 마찬가지로 연결하는 게 괜찮다니까? 내가 방금 얘기했던 문장, 연결 자연스럽잖아요. 강민철 잘생겼어. 마찬가지로 백이범 쌤도 미남이셔. 괜찮단 말이야. 이렇게만 연결돼야 된다고. 됐죠? 접속부사에서 네가 유의해야 될거딱세 가지야. 그러니까 나머지는 내가 이제 조금 문제를 풀다가 좀 디테일하게 알려줘야 될거 있으면 알려줄 테니까 일단 이거 세 개는 머릿속에 넣어둬. 물론 뒤에서도 반복돼서 나오면 계속 얘기를 할 건데 머릿속에 무조건 넣어둬라. 오케이. 그럼 강사야, 기능어는 이게 다냐? 이거 말고 기타 기능어가 조금 더 있습니다. 몇개더 있어요? 기타 기능어들. 그럼 기타 기능어는 어떤 거 얘기하는 거냐?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야. 서치 같은 말. 이게 그러한이라는 뜻이 있잖아. 근데 서치 어 보이라고 얘기하려면 무조건 어떤 앞에 소년이 있었어야 그러한 소년이라는 표현을 쓰겠죠. Another 혹은 other 같은 말이 있어요. Another method. 또 다른 방법. 어떤 방법이 나왔어야 이런 표현을 쓰겠지. 뭐 아니면 이제 이런 표현들 있잖아. We. 아,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retry. 재시도하다라고 얘기를 앞쪽에 시도가 먼저 있었어야 됐겠죠. 여기 있는 이 기타 기능어들은 전부 다 뭐냐면요. 기타 기능어들은 전부 다 뭐냐면요. 아하. 앞에 어떤 내용이 먼저 있어야 사용이 가능한 표현들입니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서치 어 보이라는 표현을 쓸 수는 없다고요. 괜찮지?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거든. 필기 노트에는 두 가지 있을 텐데요. 저는 하나만 설명을 드릴게요. 잘 따라와 보세요. 머리 잘 쓰셔야 됩니다.
앞에 어 보이 나왔어. 다음 문장에서 these boys라고 얘기한 거예요. 맞아, 틀려? 틀려. 아니, 단순하게 사고하라니까. 분명히 얘기했잖아. 대명사나 지시하는 단복수를 철저하게 지켜줘야 된다니까. 어보이, 소녀 몇 명? 한 명이었어. 근데 어떻게 이걸 디즈로 받아? 안 맞다니까? 이거 문법적으로 맞게 쓰려면 디즈 보이스가 아니라 어떻게 써야 맞아요? 디스 보이라고 써야 맞아요. 당연하지 않겠어? 아,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 근데 어보이라고 쓰고 난 다음에 잘 보셔야 해요. 당연히 서치 어보이라고 쓰는 건볼 것도 없이 맞죠? 볼 것도 없이 맞죠? 그러한 소년. 근데 얘도 맞아. 요렇게 써도 돼. 오케이? 아, 결론. 결론. 서치는 수의 일치, 단복수 수의 일치를 무시할 수 있어요. 이게 기출에서 꽤나 빈번하게 나오다가 2023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39번 문제에서 어마어마한 오답률을 기록하는 문제를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서치는 수일치를 무시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왜 무시할 수 있느냐까지 수능에서 물어보진 않는데 제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려보면 어보이 다음에 서치 어보이를 썼을 때랑 어보이 다음에 서치 보이스를 썼을 때랑 의미가 조금 다르거든? 이렇게 서치 어보이라고 쓰잖아. 그냥 정확하게 앞에서 언급했던 그 소년을 얘기하는 거라면 여기서 어보이 다음에 서치 보이스라고 복수형으로 갑자기 받아버리면 얘랑 같은 성격을 가지는 소년들을 한꺼번에 총칭해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구분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렇게 쓸수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라고. 됐죠? 이렇게 얘기하면 순서삽입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기능어에 대한 정리가 끝났어요. 끄덕이고 넘어갈 게 아니다. 뭐 찜찜한 거 하나 있지 않아? 이런 거예요. 너네 순서삽입 문제 풀이할 때 이런 거 많이 본적 있지 않아? 문제를 푸는데 더 보이 나오면 선생님들 앞에 어 보이의 형광펜을 치고 더 보이의 형광펜을 친 다음에 둘을 연결해가지고 더보다는 어가 먼저죠. 이렇게 해서 문제 푸는 거 많이 봤잖아, 그치? 근데 왜 너는 더를 설명 안 하니? 결론적으로 얘기할게. 니네가 못 써먹어서요. 니네가 못 써먹어서요. 그러니까 너네 실력을 무시하거나 하는 게 맞습니다. 알죠? 아, 이게 딴게 아니라 이런 거거든? 더가 어려워. 너 이렇게 문제 푸는 거 해설 강의 들을 때마다 그런 느낌 받지 않아서? 한 지문 내에 더가 한 8개 나오는데. 하필이면 이 단어에 있는 더만 가지고 선생님은 문제를 풀어. 너 그런 거 느껴본 적 있잖아, 그치? 그래. 그게 선생님과 너네 실력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이게 다른 의미가 아니라 이런 거거든? 이 더나 어 같은 관사가 우리말에 없다 보니까 영어를 본격적으로 깊이 있게 공부 안 해본 사람한테 되게 어려워요, 이게. 대학 들어가면 딱알수 있다니까? 대학 들어가잖아. 너네 이제 어떤 과를 들어가든 대부분 1학년 때는 원어민 교수님이랑 회화처럼 수업하는 교양 과목이 무조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원어민 교수님한테 가가지고 저 영어로 에세이를 쓸 때마다 더를 언제 써야 될지, 어를 언제 써야 될지 되게 헷갈립니다라고 원어민 교수님한테 얘기하잖아. 그럼 그 교수님들은 굉장히 쿨하고 간단하게 대답할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니야. 쉽게 해결할 수 있어. 연습하고 싶니? 그럼 이거 한번 볼래? 한 다음에 한두 페이지짜리 핸드아웃 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기 막 그림도 막 그려져 있고 막 이런 거. 마치 이제 초등학생 작문 수업 하듯이 돼 있는 뭐 그런 거. 그런 거 보면 다 해결될 것처럼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영어를 전공한 한국인 교수님한테 가서 아, 저 관사 쓰는 거 너무 어려워요. 어랑 더를 각각 언제 써야 될지 좀 알고 싶습니다. 문어체에서. 라고 물어보잖아? 그럼 교수님이 아, 자네는 학부생이니까 너무 깊이 있는 건못볼 거고 한요 정도가 괜찮을 거야. 한 다음에 한 150페이지짜리 논문을 주고 갑니다. 어쩔 수 없다니까? 이게 우리말에는 없는 품사다 보니까 진짜 한국인한테는 진짜 어려워요. 결론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깊이 있게 공부를 안 하는 이상 더는 써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절대평가 영어에서 그렇게까지 깊이 있게 공부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더안 써먹을게요. 앞으로 문제 풀때 더는 있으나 없으나 신경 쓰지 말고 문제 푸세요. 보면 더 까다롭습니다. 이따가 내가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 오케이? 자, 요렇게 해서 순서삽입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 개념까지 얘기는 끝났거든? 이제 본격적으로 순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지금부터의 수업에서는 필기 노트가 필요 없습니다. 책만 보고 수업 들으시면 됩니다. 책에다가 가볍게 필기하고 따라오시면 돼요. 자, 순서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순서.
보세요.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아니, 책에 있는 문제 말고 여기 칠판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아, 첫 시간은 책 없어도 크게 지장 없어. 그냥 들어. 그냥 들어. 이게 여러분들이 좀 놀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수업하고 있는 내용 전체가 온라인으로 OT로 올라갈 거예요. OT. 저는 지금 OT하고 있는 거예요. 오리엔테이션 하고 있는 겁니다. 봐봐. 순서 한번 정해봐봐. A, B, C야. 자, A에 내가 배탈이라고 적어볼게. B에 상한 음식이라고 적어보고, C에 병원이라고 적어볼게요. 순서 한번 정해보세요. 정해지니? 뭐가 제일 앞으로 나가야 될것 같아? B, 상한 음식, 그 다음. A, 배탈, 그 다음. C, 병원.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한 거죠. 상한 음식 먹고 배탈 나서 병원 갔어. 좋아. 논리적으로 굉장히 타당해. 근데, 다르게도 내용을 한번 조합해볼까? 이런 거 어때? 보세요. 배탈이 나서 A, C, 병원에 갔더니 상한 음식 때문이래요. 어때? 말 되잖아. 논리적으로 하자 없잖아, 그치? 조금 있잖아. 얼토당토 아는 약간 시트콤 같은 얘기지만 이렇게도 한번 만들어볼까? 야, 병원에서 상한 음식 먹고 배탈 났어. 좀 얼토당토 하는 얘기긴 한데 이게 논리적으로 이상해? 그렇진 않잖아. 그치? 가만 보면 노란색, 빨간색, 보라색 얘가 순서상으로 다 문제가 없다니까. 이게 순서찾기 문제의 가장 큰 난제예요. 순서찾기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틀렸을 때의 기억을 한번 상기해 봐봐. 순서찾기 문제가 틀리고 난 다음에 해설지를 보면 제일 짜증이 나요. 빈칸 문제 같은 경우는 네가 틀리잖아. 해설지를 보잖아. 납득이 돼요. 아, 내가 이래서 틀렸구나. 그죠? 내 순서 문제를 틀리잖아. 해설지를 보잖아. 해설지의 순서도 납득이 되지만 동시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도 될것 같은데. 그죠? 이건 복수 정답 솔직히 인정해 줘야 함. 이런 느낌이 자꾸 든다고 순서 문제는. 그왜 그럴 것 같아? 이래서 그래요. 이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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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인간은 있잖아요. 원래 어떤 이야기에서 중심적인 단어들만 토대로 해 가지고 그 내용을 구성을 해 버리면 한번 스토리라인 딱 구성해버리면 그거 말고 다른 스토리라인으로 바꾸는 게 진짜로 힘듭니다. 그리고 그 원래 최초의 스토리라인을 구성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과관계 아니면 시간순으로 스토리라인을 계속 구성하려고 해요. 근데 그게 꼬여있는 그림이면 문제 풀기가 힘들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순서찾기 문제를 풀때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될첫 번째 태도는 이겁니다. 절대로 빅픽처를 그리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절대로 빅픽처를 그리지 않습니다. 됐죠? 근데 순서 문제 풀때 너네 빅픽처 진짜 많이 그리거든? 지금 방금도 그거 한 거잖아. 쓱 한번 읽어보고, 전체 그림으로 봤을 때는 상한 음식이 제일 먼저 나와야 돼. 이렇게 정해버린다고. 이렇게 문제 풀면 틀렸을 때 감당이 안 됩니다. 이렇게 문제 안 풀어요, 우리는. 그치? 그럼 이제 순서 문제는 어떻게 풀 거냐? 제일 기본은 이거야. 절대 연결될 수 없는 것을 지우는 겁니다. 절대 연결될 수 없는 것을 지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태도를 바꿔. 이 다음에 뭐가 연결될 수 있을까를 찾는 게 아니야. 아닌 걸 지우는 거라고. 이게 훨씬 더 찾기가 편해. 아니, 확률적으로 봐도 당연한 얘기거든. 아니, 생각 한번 해봐봐. 여기 이제 딱 있으면 이제 A, B, C 세 덩어리가 있을 거 아니야. 야, 이 중에 정답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건몇 개밖에 없니?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각각의 덩어리가 재심은 다음에 연결될 수 있을 확률은 3분의 1이야. 근데 얘가 연결 안될 확률은 3분의 2. 훨씬 더 확률이 높다고. 틀린 거 찾는 게 훨씬 더 편하다니까. 높은 확률이니까.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 글 자체가 이해가 안 되다 보니 얘는 연결될 수 있을지 없을지 굉장히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는 항상 남겨두시면 돼요. 애매하면 남겨두시면 돼요. 자, 이게 이제 뭔 소리냐? 문제를 풀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첫 시간은 너네가 직접 문제 풀거 없어. 내가 지금 푸는 것만 그대로 따라오시면 돼. 알겠죠? 바로 같이 한번 가봅시다. 같이 한번 가볼게요. 보자, 예.
책이 없으신 분들은 빔 보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노테이션 악보 쓰기예요. 악보 쓰기, 악보 쓰기. 악보 쓰기는 무슨 모을된 실용적인 방법 그 이상이야. 뭘 위한 실용적인 방법? 아, 확장된 음악의 레파토리를 보존하기 위한 그 방식 그 이상이야. 그 음악의 레파토리 보존 그 이상의 방식이 악보 쓰기야. 여기까지 괜찮죠? A번 가봅니다. 절대 연결 안될 때만 지우는 거예요. 빠르게 판단. 특별한 기능어 눈에 보이는 거 있어 없어? 없죠. 그냥 그대로 내용으로 갑니다. 여기서 맥락상 written notes. 쓴 악보들. 이게 악보 쓰기 얘기하는 거죠. 그지? 자, 그리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얘들아, 잘 봐봐. 제시문에서는 악보 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부정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최소한 부정적이진 않아. 이거는 음악을 보존하는 것그 이상의 어떤 것이다라고 얘기해서 되게 중립적인 진술이거나 긍정에 가까운 진술이라고. 이건 무슨 말인지 납득이 되지? 근데 A번 봐봐. 똑같은 악보 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Free the music. 음악을 얼려버린대. 어머나, 그것이 발전하도록 허용하기보다는. 이거 지금 악보 쓰기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니? 아니라는 느낌 들죠? 또 보세요. 이 악보 쓰기는 discourage, 좌절시킨대. 즉흥 연주를. 이거 악보 쓰기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야? 아니잖아. 탈락이라고. 아니, 아까 내가 얘기했던 같은 색깔의 문장끼리 연결할 때 이거랑 똑같다니까? 사과는 맛있다. 사과에는 독성이 있다. 똑같다고. 탈락이죠. 제발 이런 얘기 하지 마. 강사야,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잖아. 네가 글 쓰는 사람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라니까. 악보 쓰기는 실용적인 방법 그 이상의 기능을 합니다. 다음에 글 써라라고 얘기했을 때 너는 악보 쓰는 건 사람에게 좌절감을 줍니다. 이따위로 글 쓰겠냐고. 이게 무슨 미친 소리야. 됐지? 이제 B 갑시다. 기능어 눈에 보이죠? 뭐예요? It. 됐죠? 얘들아, It 단수. 뭘 가르쳐 주겠니? 악보 쓰기. 악보 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네요. 악보 쓰기는 체인지. 바꾼대요. 예술의 속성 그 자체를 바꾼대요. 그래, 실용적인 방법 그 이상으로 예술의 속성 자체를 바꿀 수 있대요. 너무 괜찮은데? 통과. 괜찮죠? C번 가봅시다. 기능어 있어요? 없어요. 그 내용 기준으로 가볼게요. 대부분의 세상의 음악, 그래, 음악 뭐 100번 양보해서 이제 악보와 관련한 얘기라고 써봅시다. 쳐봅시다. 근데 이 음악은, 어머나? 여전히 어디에 기반을 하고 있대요? 여전히 청각적이래요. 어이, 너 같으면 글쓸때 악보 쓰기는 실용적인 방법 그 이상입니다. 다음 문장, 음악은 청각이에요. 이렇게 쓸래? 뭔 미친 소리냐고. 전혀 같은 색깔의 문장이 아니잖아. 바이바이. 이렇게 가면 된다고요. 어렵지 않잖아. 이제 B번 계속 한번 가볼까? 가볼게요. 뭔가를 쓴다라는 건 means 의미해요. 아, far away. 공간과 시간에서 멀리 있는 사람도 그것을 재창조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동시에 뭐도 있어요? 다운사이드 뭐죠? 단점도 있어요. 얘들아, 맥락상 이 단점은 뭐의 단점 얘기할 것 같니? 악보 쓰기의 단점이죠. 질문. A번 문장에 악보 쓰기의 단점이 있습니까? 네! 음악을 얼려버리고 즉흥 연주 못하게 하거든요. 삽 가능. 됐어요? 네, 묻자. 악보로 적는 데는 단점이 있어요. 다음에. 음악은 청각이에요. 말템? 미친 소리죠. 탈락. 아, 정답은 B, A, C. 겠네. 끝. 괜찮죠? 됐어요?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렇게만 문제를 풀어주면 돼. 근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을 써야 되니까 문제 푸는 과정을 배우는 거니까 A에서 C가 연결될 수 있는 것도 확인을 한번 해보자. 여기 보면 나와. 아, 모든 역사에서 음악은 largely 크게 수행되었어요. 뭐래요? 청각적인 전통으로 수행되었어요. 이게 청각 얘기랑 연결되는 거네. 괜찮지? 그래서 정답은 BAC라고. 볼래?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같은 색깔끼리 연결돼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근데 제가 이제 지금부터 물어볼게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 글의 내용이 뭔가요? 모르겠지, 그치? 알바임? 이런 느낌이잖아. 순서 문제가 대부분 이렇게 풀려요. 문제는 풀리거든? 정답은 이게 될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글의 내용이 뭔데? 전혀 파악을 못하겠어요. 이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야. 다시 한번 얘기할게. 독해 문제가 아니라서 그래, 독해 문제가. 대충 무슨 악보와 관련한 얘기인 건 알겠는데, 그래서 무슨 얘기였는지 잘 모르겠어. 갑자기 청각 얘기는 왜 했고 한지도 잘 모르겠다고. 그런 거야, 그냥.
이것만 잘 잡아서 문제 풀면 충분하다고. 괜찮지? 잠시만 이제 현장에 계시는 분들한테 추가로 좀 얘기를 해볼게. 요거는 편집해 주세요. 필기 노트 있잖아. 요걸 이제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를 좀 보여드릴 텐데, 필기 노트 1번 문제 한번 볼래? 보시면, 제가, 이 색깔로 되어 있는 요 구간들, 요거를 필기노트는 이제 흑백이다 보니까 색깔로 구현을 할 수는 없어가지고 이 하이라이트의 굵기로 조금 구현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B의 끝쪽에 있는 DLR 다운사이드는 좀 가는 하이라이트로 되어 있잖아. 요게 A는 Freeze the Music과 Discourage Improvisation과 연결되어 있는 표현인 거고, A의 끝쪽 가보면 Oral Tradition 좀 굵은 하이라이트 돼 있잖아. 이게 C 파트에는 basically oral 이라는 표현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좀 표현을 해놨고, 각각의 순서를 정할 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논리를 그대로 서술을 해놨어요. 제일 첫 번째 순서로 연결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할 때 제일 가는, 굵기가 제일 가는 펜을 쓴 겁니다. A에 보면 노테이션이라는 동일 소재에 대한 판단이 달라서 지운 거예요. C는 보면 노테이션과 전혀 무관한 내용이라서 지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좀 판단을 다 적어놨거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문제를 풀고 난다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 수업은 클리닉이에요. 클리닉이에요. 그냥 그대로 지금부터 살려주시면 됩니다. 이 수업은 클리닉입니다.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문제 푼 자리에서 제가 바로 해설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문제를 푸는 게 틀렸어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요거 현장 학생들의 필기 노트로 그대로 구현되어 있잖아요. 온라인 계신 분들은 뭐 이걸 뭐 캡처를 뜨든 뭘 하든 간에 요 논리 자체를 복습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두 번째로, 그렇게 복습을 하고 난 다음에도 뭔가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뭐 때문일 거냐면, 문장의 해석이 제대로 안돼 있을 가능성이 되게 커요. 지금 이제 이 지문 같은 경우야 문장이 되게 간단한 구조인데 나중에 가면 이제 문장 구조가 되게 복잡한 경우들이 꽤 많거든. 문장 해석 안 되면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복습북. 복습북은 되게 두껍잖아. 문장 하나하나를 다 꼼꼼하게 해석을 해 놓은 거거든. 문장의 구조를 파악할 때는 복습북으로 복습. 됐죠? 그 외에는 이제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필기 노트로, 온라인으로 계신 분들은 캡처 떠서 한 번에 복습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근데 문제 풀이가 다 이렇게 풀리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제 풀리는 게 이제 이런 거잖아. 쉽게 얘기하면 이 케이스였죠? A, B, C 세 개가 있었어. A는 처음이 아니고 C도 처음이 아니고 B는 가능했었는데, 이래서 이제 B를 제일 먼저로 굳혀놓고 그 다음 순서를 보니까 이 다음에 A는 연결이 가능한데 C는 또 연결이 안 되네. 오케이, 정답은 BAC로 가자. 이게 방금 문제를 풀었던 방식이라고. 이게 사실 순서 문제를 풀때 가장 깔끔하게 문제가 풀리는 패턴입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ABC가 있었거든. A를 딱 읽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음. 이게 연결되는지 안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 B를 딱 읽었단 말이야. 어우, 절대 처음 아님. C를 딱 읽었어. 얘도 뭔 말인지 잘 모르겠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요. 그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어떤 상황인지 알겠니? 첫 순서가 뭐가 될지 아리까리해요. 이게 순서 찾기 문제를 풀때 제일 짜증나는 순간이죠. 첫 순서를 뭘 잡아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 순간. 보통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순간이 되면, 알죠? 뭘 지우고 가죠? A를. 에이, 설마 순서 문제의 정답이 A, C, B겠어? 이건 거잖아, 그치? 그렇게 생각하다가 좌대는 겁니다. 2년 전이에요. 2023학년도 6월 평가 원모의고사 36번 문제의 정답이 A, C, B였습니다. 바로 전년도 사관학교에서도 정답이 A, C, B로 나왔어요. 2017학년도 6월 평가 원모의고사 37번 문제 순서가 A, C, B로 나왔어요. 거의 한 5, 6년 주기로 한 번씩은 A가 첫 순서인 게 나옵니다. 근데 네가 치는 시험에서 A가 첫 순서가 되지 말라는 법 없어. 그래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느냐 이거야. 문제 풀때 제일 중요한 덕목이 이거야. 항상 확실한 것의 순서부터 정하자 이거죠. 항상 확실한 것의 순서부터 정하자 이거죠. 지금 상황을 한번 봐봐. A, B, C 중에 제일 확실한 친구는 누구냐면 B예요, B. 어떤 부분이?
절대 처음은 아니라는 부분이. 이게 절대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B가 들어갈 수 있는 건 그냥 단순한 경우의 수 계산인데 A 다음에 연결이 되거나 C 다음에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제일 처음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둘을 직접 비교해 봐봐. B가 A 다음인지 C 다음인지를 판단을 해보시라고요. 이렇게 비교하면 되게 편할 거야. 뭐 하나가 남겠죠. 하나가 남겠죠. 그러고 나면 이제 뭐 하시면 되냐면, 아, 무조건 C, B는 붙어 있을 수밖에 없잖아. 이게 가장 확실한 것의 순서니까. 그럼 이제 이 순간 A를 제일 앞으로 보내서 정답을 아, C바로 만들지? 아니면 A를 제일 뒤로 보내서 정답을 그냥 C바로 만들지? 판단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됐잖아요. 이렇게 문제 푸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 무식해 보이는 방법일 수 있거든? 근데 이래야 미스가 안 나요. 이래야 미스가 안 나요. 좀 이제 다른 과목 얘기해서 미안한데, 뭐 현장에 계시는 분들 이제 대부분은 수학에서 선택 과목을 미적을 하시죠. 요새 미적 선택자가 제일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근데 어쨌든 학교에서 내신 수업을 하다 보면 확통을 배우셨잖아요. 그쵸? 근데 확통에서 어떤 파트가 제일 짜증나는지 알지? 경우의 수. 숫자 세야 되는 그 파트가 제일 짜증나. 그 파트가 왜 짜증나? 개념이 어려울 건 없어. 개념은 몇개 없으니까. 근데 막상 문제를 풀면 항상 이거죠. 내가 풀었던 거랑 답이 달라. 나는 마지막에 2를 안 나눴어. 내 해답을 2를 나눠놨다고. 그쵸? 그리고 이랬을 때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해답 얘기도 어느 정도 납득되는 것 같은데 내건또왜 틀렸는지를 모르겠어. 마치 얘랑 똑같은 거죠. 그죠? 내 거는 왜 틀렸는지 모르겠다. 내 것도 말 되는 것 같은데 복수정답 인정해야 될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그래서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질문하잖아? 그러면 선생님은 쉽게 해결해줘요. 어떻게 해요? 직접 세서 보여주죠. 무슨 말인지 알지? 너처럼 카운팅하면 요게 두번 연속으로 겹쳐지잖아. 아마. 아, 왜 2로 나눠야 되는지 알겠다. 이게 된다고요. 그지? 얘가 똑같아. 순서찾기 문제에서 오답을 제대로 솎아내고 정답을 제대로 찾아내려면요. 일일이 다 해보는 게 최고입니다. 근데 시험장 들어가서 ABC부터 CBA까지 어떻게 다 해보냐고. 그 짓을 할 수가 없어서 내가 만들어 놓은 루트가 이거야. 이게 사실상 다 해보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되게 빠르고 정확하게 미스가 없이 나와요. 오케이? 근데 이제 순서찾기 문제를 풀때 헷갈리는 게 이제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니? 별거 없어. 같은 패턴인데 A는 처음이 아니라는 거 알겠어. B는 애매해. C도 처음이 아니야. 이제 B가 제일 먼저인 건 알겠다 이거야. 그래서 B를 딱 남겼어요. 그랬는데 요 다음에 A를 보니까 어머나 연결이 너무 괜찮아. 근데 C도 딱 읽어보니까 어머나 연결이 너무 괜찮은 거야. 이게 짜증나는 또 다른 경우죠. 뭔지 알지? 첫 순서가 뭔지는 정확하게 알겠는데 그 다음 순서가 둘 중에 하나로 헷갈려. 이거. 너네 시험장 들어가면 2번, 3번 중에 뭐가 답이지? 혹은 4번, 5번 중에 뭐가 답이지? 헷갈리는 그 상황 얘기하는 거야. 이 상황도 딴 생각하지 마. 확실한 것의 순서부터 정해. 지금 제일 확실한 친구가 누구예요? B요. 그러니까 이 순서는 고민하지 마. 굳혀놓고 뭐만 생각하시면 되냐면 A, C랑 CA랑 직접 대비해. 그럼 정답이 빠꾸인지 삐까인지가 나올 테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어? 요 패턴을 훈련을 한번 해보자고. 괜찮아? 2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저랑 같이 풀 거예요. 같이 풀 거예요. 봅시다. 그냥 문장의 내용만 머릿속에 좀 넣으면서 따라와 주세요. 오케이? 아, 잠좀 깨시고. 잠좀 깨시고. 첫날 첫 시간부터 이렇게 졸고 계시면 제가 되게 많이 속상하죠. 그럼 보세요. 간만에 개강한다고 의상도 얼마나 신경 써서 왔습니까? 느껴지지, 그지? 내가 이 얘기 했더니 아빠네 어떤 놈이 선생님 근데 너무 더운 옷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보세요. 시원하잖아요. 그죠? 자, 보자. 아, 잠 깨우려고 개드립 친 겁니다. 마셜 맥루아는 다른 사람들 중에서 딱 주목했대. 옷이라는 건 인간의 연장된 피부래요. 바퀴는 연장된 발, 카메라와 망원경은 연장된 눈이래요. 됐죠? 그 다음, 우리의 기술적 창조물은 위대한 몸의 연장이래요. 몸의 연장. 아, 몸을 연장해 놓은 게 기술적 창조물. 우리 아까 봤잖아. 카메라는 눈의 연장, 바퀴는 발의 연장, 옷은 몸의 연장.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의 유전자가 만든 거래. 됐죠? 다시.
기술은 몸의 연장. 근데 그 몸을 누가 만들었어? 유전자가 만들었어. 괜찮죠? A번 가보자. 기능어 있음? 없음. 제발 부탁이니까 강사야, 여기 더 있잖아. 이딴 소리 하지 말라고. 자꾸 이렇게 문제를 푸니까 짜증이 나는 거야. 봐봐. 우리 아까 악보 지문 했던 거 기억나? 아까 정답 B, A, C였던 것도 기억나? 야, 여기 B 파트 봐봐. 더 네이처 이런 거 있거든? 제시물 네이처 어디 있어? 이때는 더 가지고 왜 반응 안 하는데? 그러지 말라고 좀. 더못 써먹는다니까? 됐지? 그냥 가. 기능은 없는 거다잉. 네, 보세요. 우리의 껍질. 잠깐만요. 제시문이랑 연결해보자. 우리의 껍질. 이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뭘까? 우리의 몸이죠. 좋습니다. 됐죠?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수 있잖아. 근데 제시문은 생각해라. 몸. 누가 만든 거라고 했죠? 유전자가 만든 거라고 했어요. 근데 이 문장은 우리의 몸. 어디서 나온 거래? 마음에서 나온 거래. 바이바이. 됐잖아. 판단할 수 있겠죠? 아니, 너 같으면 우리의 유전자가 몸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에 글 써봐. 우리의 몸은 마음의 산물이에요. 이따위로 쓰겠냐고. 미친놈이잖아, 이거. 이렇게 판단하면 되게 편하다니까? 됐지? B번 가보자. In this way. This way. 제시문의 방식이어야 되겠네. 그리고 뭐라고 나왔냐면 기술 얘기 나왔어요. 어머나? 제시문도 기술 얘기했잖아. 근데 기술은 뭐의 연장이라고 했지? 몸의 연장이라고 했다. 보세요. 기술을 생각할 수 있어요. 뭐로? 연장된 몸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기술은 몸의 연장이야. 너무 좋네. 통과. 괜찮죠? 자, C번 가보겠습니다. 기능은 눈에 보여야 돼요. 뭐 있어? This analogy. Analogy는 무슨 뜻? 비유, 유사성. 그럼 이러한 비유라고 얘기를 했으면 제시문에 어떤 비유가 등장을 해야 될거 아니야. 생각해. 제시문에 비유 있었는지. 있어요? 네. 아니, 너네가 국어 시간에 배웠던 제일 흔한 비유법 두개 얘기해 봅시다. 직유법이랑 또 운유법. 운유가 뭔데요? 내 마음은 호수요. 기술은 몸의 연장. 은유 아니야? 대체 그러니까 얘는 기술 이퀄 몸의 연장으로 본다면 내용상 연결이 너무 괜찮아. 대체 아 B, C 둘다쌉 가능. 어떻게 된 거야? 확실한 것의 위치, A의 위치부터 잡자니까. 얘는 절대 처음이 아니었잖아, 내용상. BA로 연결되든 CA로 연결되든 해야 돼. 즉 A 앞에는 무조건 뭐가 나와야 되냐면 우리의 껍질은 마음에서 나온 거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근데 B의 끝쪽 한번 가봅시다. 증기, 선박, 기관차, 텔레비전, 엔지니어들의 장비는 멋진 외골격입니다. 인간을 슈퍼맨으로 바꾼. 야, 우리의 껍질은 몸에서 마음에서 나왔다. 이딴 얘기 있어? 전혀 없죠. BA는 아니겠네. 납득되죠? C에서 연결해볼까? 봅시다. 이 동물의 외부 코스튬은 유전자의 결과물이에요. 이 동물들은 기본적인 청사진을 물려받습니다. 동물은 청사진을 어떻게 한대요? 물려받는데요. 물려받는데요. 아, 유전자의 산물이니까 물려받는 거야. 인간은 아니에요. 인간은 뭐가 아니란 얘기요? 물려받는 게 아니라고요. A로 연결해볼까? 연결되지? 물려받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괜찮지? 아, 요렇게 연결되는 게 쌉가능이구나. 내용상으로도 둘다 청사진 얘기예요. 둘다 청사진 얘기라고. 거기다가 잘 보세요. 거기다가 잘 보세요. 뒤에 이해 안 갈까 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이 청사진은 자발적으로 만들어내는 건데, something, 뭘 만들어내? 우리의 조상들은 none, 만들지 못했던 거야. 우리 조상들이 만들지 못했던 걸 우리는 만들어내. 물려받은 게 아니라고요. 됐잖아. CA 연결 확정. 괜찮니? 오케이. 좋아. 자, 이제 이 순간 B를 젤 앞으로 넣어서 B가를 만들지, 젤 뒤로 보내서 캡을 만들지만 판단하시면 돼. 됐어요? 실제 시험장에서는 둘 중에 하나만 비교해보고 끝내시면 됩니다만, 어떻게 하면 좀더 빠르게 할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네가 이제 문제를 좀 풀어봐서 느낌이 좀올 거야. 얘들아, 기능어 판단이 편하니, 내용 판단이 편하니? 기능어가 훨씬 더 편해. 기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디스 어널러지가 있었으니까 기능어상으로 요렇게 두개 연결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해보면 끝일 거 아니야. 만약에 연결이 돼요? 좀더 비슷해지겠지 뭐. 안 돼요? CAB겠지 뭐. 그럼 만약에 BC로 연결되려면 앞쪽에 어떤 비유가 있었어야 되거든?
자, 여기 비유 있는지 확인해 봐. 있나요? 네. 여러 기술은 멋진 외골격입니다. 그것도 인간을 슈퍼맨으로 만들어주는 완벽한 비유의 표현인 거 알겠지? 정답은 B, C, A.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학습을 위해서 아니 도대체 CA 다음에 B는 왜안 되는데 이 다음에 이거 왜안 되는데를 설명해 드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기술은 뭐의 연장? 아이디어의 연장이래요. 근데 여기서는 기술은 뭐의 연장? 몸의 연장이라고 한 거예요. 안 맞잖아요. 이래서 제일 들어오는 연결이 안 된다고. 괜찮아? 정답은 3번. 끝. 근데 요 문제도 풀때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 잘 들어봐봐. 이 문제 풀려보면 계속 그 얘기가 나온다니까. 강사야, 나는 여기에 갑자기 블루프린트가 처음 나왔길래 바로 지웠는데? 야, 이거 이렇게 해서 지웠으면 여기에 갑자기 블루프린트는 왜 나올 수 있는 거니? 그것도 여기도 더가 붙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로 문제 못 푼다니까요. 단어 가지고 문제 푸는 거 아니에요. 문장 전체를 제대로 이해하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치? 근데 또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글 내용이 뭐임? 이제 느낌 좀 오죠? 진짜 완전 알바임이잖아요. 글 내용 뭔지 어떻게 알아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 순수하게 독해 아니야. 쓰기 영역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요구하는 능력은 딴거 아닙니다. 같은 색깔의 문장을 찾을 수 있겠느냐 이거라고. 이것만 잘할 수 있으면 순서찾기요. 좀 난이도가 높은 문제 유형 중에는 시간을 아끼는 유형이 될 겁니다. 오히려 주제 제목 요지 문제보다 어떤 의미에서 더 빨리 풀려요. 그 시간 대비 훈련을 시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한 훈련을 다음 시간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5분 쉬고 저 시계 기준으로 16분까지 들어오도록 하세요. 쉬세요.